뉴스토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말은 해야 법치주의가 바로 선다. 강숙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3.1 독립운동 정신으로 4.10 총선 승리하자라는 제모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국 NGO연합 및 자유정의시민연합의 글을 소개드립니다. 오늘은 3.1 독립운동 105주년 기념일이다. 이번 4.10 총선에서 3.1 독립운동의 정신으로 좌파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자. 4.10 총선은 대한민국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중차대한 선거다. 선거라기보다 제2의 6.25와 같은 선거 전쟁이다. 4.10 전쟁에 나서는 국민들은 죽을 각오로 선거에 임해야 한다. 나 하나쯤의 자만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경각에 달린 나라를 구해야 한다. 자유대한민국이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4.10 총선에서 반드시 자유우파 세력이 국회 다수석이 되어야 하는 것은 진정 역사적 대업이고 사명이다. 문재인의 오른과 더불당이 다수당으로 국회를 농단한 8년 동안 우파들은 충분히 경험했다. 다시는 무도한 반대한민국 세력이 정부와 국회를 장악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국민적 합의는 이미 충분히 이루어졌다. 그러나 만에 하나 아직도 아니라고 나약한 국가 정체성으로 대한민국 인연과 사상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사람들이 있다면 차제에 분명하고 확고한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갖도록 분별해야 할 것이다. 영화 건국전쟁을 봤다면 자유의 가치를 정말 귀하게 생각해야 한다. 그런데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의 소중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슬프고 안타깝다. 이번 4.10 총선에서 야당은 좌파시민단체와 협약을 맺어 그들에게 최소 10석의 비례대표 자리를 주기로 합의한 모양이다. 그들 대부분은 진보 종북단체 출신들이며 이념 측면에서 북한과 궤를 같이 하는 세력들이다. 따라서 이번 4.10 총선에서 야당을 많이 지지하게 되면 극단적으로 친북 간첩 세력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다. 이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대한민국 최악의 시나리오다. 1975년 4월 30일 월남은 공산화되었다. 당시 미군 철수, 미군이 남기고 간 많은 최신 무기와 보급품, 병력 면에서도 월맹군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에 있었던 월남이 왜 공산화되었을까? 당시 월남은 월맹에 비해 정신력에서 이미 패했다. 그리고 정부, 군, 정치판에 월맹의 간첩들이 요소요소에 포진해 있었다. 그것도 고위직에 자리했다고 하니 월남은 월맹의 손바닥 위에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어떨까? 아마 지금의 대한민국도 그 당시의 월남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미 대한민국에도 북한 간첩이 35만이 침투해 있다는 소리가 탈북한 북한 고위 인사들 통해 공공연히 흘러나오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사상이나 이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 침묵은 동조와 마찬가지다. 간첩들의 생각에 동조하는 이 나라의 미래는 어떠할까? 오늘은 3.1 독립운동 105주년 기념일이다. 그러나 독립운동 기념일 행사를 할 정도로 나라의 상황이 여유롭지 않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사파와 친북 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한 제2의 독립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여 4.10 총선에서 좌파 세력들을 해태시킬 것을 천명한다. 여기에는 한치의 머뭇거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유관선 열사와 안중근 의사 등 위대한 선배들의 뒤를 이어 좌파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우파 세력 모두가 한 마음으로 4.10 총선 승리를 위해 진군하기를 간절히 촉구한다. 2024년 3월 1일
한국 NGO연합 자유정의 시민연합 감사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복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강대국의 탐방원 속에 둘러싸여 암울한 인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 땅에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승만을 국부로 삼고 기독교 입국론 위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이라는 4대 건국 이념으로 이 나라를 세우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건국의 4대 기둥 설계도대로 박정희 대통령이 집을 지은 결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탄생한 150여 개의 신생 독립국 중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나라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미래 세대를 악한 사상으로 물들여서 전국 주사파의 홍익으로 만드는 학생 인권 조례가 폐지되고 정교조가 사라지게 해주시고 나라의 백년대계인 교육계를 유리하는 전국 주사파들을 물리쳐 주시고 전 정부에서 만들어진 차별금지법과 주민자치법과 국가이권정책 기본계획 등 약 4천여 개의 악법들이 폐지되고 민노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회 곳곳에 거짓말과 조작과 괴담으로 사회의 불안을 조장하는 자들과 말과 같은 사회유사성인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선동하며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는 악한 세력들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종의 먹이를 매지 않도록 미국과의 견고한 동맹으로 세계의 G2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선조들과 우방국들의 피로 이루어진 이 자유를 지키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의 난골에 쳐 나가는 일에 선봉에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탄의 후손이며 동방의 유대인인 동이족의 허락하신 말씀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복음 통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전 세계의 제3나라로 삼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